인사드려. 안녕하세요, 사몰입니다. 머리가 딸리면 어때요? 인물이 있는데 100,000원 저는 인물로 먹고 사는 여자입니다. 그래서 결혼도 8번이나 했어요. 그래가지고 할 때마다 1억씩. 그래서 저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. 그냥 여러분의 사랑하고 박수하고 함성 그것만 먹고 사는 여자예요. 저는 아무것도 아직 팔지 않습니다. 그냥 내가 파는 거 혹시 판다 그러면 뭐 여신아 조금 팔까? 괜찮아요. 이 정도면 봐줄만 하지요. 잘하면 내가 지금 잘 무대 올라가서 그냥 500만원짜리 받지. 못하니까 여기 왔을 거 아니에요. 그래도 여기 김장축제라고 해가지고 우리 달마 단장님께서 여기도 홍보위원이시래요. 그래서 뭐 그냥 못하지만 네 와서 엿이라도 잘라라 이렇게 해가지고 왔습니다. 홍보 많이 해주시고요. TV에도 많이 나왔다고 막 고양시에서 왔다고 막 부르고 전날 왔더라고요. 그런데 이게 지금 막 김장이 딸린가 봐요. 모자르대요. 내년에는 꼭 계약이고 예약이고 하셔야 된대요. 올해는 그냥 홍보가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첫 하라네요. 그래서 내년에는 더 잘 될 거예요. 올해도 진짜 성황리에 이루어진 것 같아요. 우리도 지금 여기 사람이 많이 모이신 거예요.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. 뭘 더 바라겠습니까? 저는 5명만 있어도 됩니다. 어차피 나는 스키다시라 한 20명을 모으는 내 일이 직업입니다. 이게 스키다시 맛있는 거 알죠? 메인보다 훨씬 맛있을 수도 있어요. 아유, 뭐 노래만 잘하면 뭐합니까? 이게 돼지라 떨지도 못하는 사람도 겁나 많아. 아유, 괜찮을 거예요. 노래 그도 설창게 들을 거예요. 그냥 뭐 아이 뭐 귀 뭐 따갑고 뭐 이러지는 않을 정도예요. 제가 첫 곡으로다가 그럼 언제 벌써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옴인데 아직 아이고 우리 단장님이랑 이렇게 돈이 없나 봐요. 아직 새로 안 넣었어요. 한 달에 한 번씩 3만 원짜리 넣어야 되거든. 아직 안 넣었다네. 내 거는 들어가 있는데. 알겠습니다. 첫 곡으로 언제 벌써 올려드리겠습니다. 사모님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. 처음에는 잔잔한 곡으로 이거 가야 됩니다. 이 목구멍 가도 테스트 해야 돼요. 어우, 우리 엄마도 많이 왔네, 언니들이. 많이 사랑하는 언니들. 세월
감사합니다. 저는 이렇게 리바이브 안 들어가도 잘해요. 생목으로 지금 부른 거 아시죠? 마지막에 하나 넣어주시네. 감사합니다. 그럼 마지막이라도 늦게 넣어주셔가지고. 아이고, 나 목 아파 뒤지는 줄 알았네. 갑자기 하려니까. 근데 지금 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? 또 이 시간에 법무대 뭐 해요? 어제도 이 시간 되면 법무대 뭐 한다더라고. 꼭 이 시간 되면 가시대. 다 하고 나면 내가 마지막으로 하거든, 항상. 그래도 괜찮아요. 이 정도로 와 계시니까 행복한 거죠. 자, 제가 그 다음 두 번째 공으로 하나 해드리겠습니다. 제가 세월광 해놨던가요? 근데 뭐 다 뭐 아무 그냥 반응이 없으세요. 여기는 별로 이런 괴산에는 하도 각설이 분들이 많이 오시나 봐요. 그래가지고 별로 관심이 없어 각설이한테. 그나마 오늘도 많이 오셨어요. 감사합니다. 좀 들어줘요. 어차피 이 사람들도 그냥 다 이게 처음 다 있어요. 누구든지 신입생이 다 있습니다. 회사 가도 신입생이 다 있고 다 그러면서 거쳐나가는 거예요. 혹시 듣고 싶은 노래 뭐 있으세요? 할지는 몰라도 그래도 있어요. 별로 관심이 없으시나 봐. 놀아보세요. 네? 아니, 거기 가수님 노래는 제가 아직 배우진 못했어요. 죄송해요. 제가 다음에는 꼭 가수님 노래를 배워가지고 한번 불러드릴게요.
못 부르지만 꼭 불러드리겠습니다. 저희도 저 계신 분들 가수님이 잘 나오시더라고 여기에. 여기 달마단장님 팬이시자 가수님이시래요. 기억해 주세요. 사인도 미리 받을 수 있어요. 갑자기 내년에 훅 뜰 수 있습니다. 누구는 뭐 처음부터 다랬나요? 어느 날 갑자기 놀이 하다 보니까 훅 뜬 거지. 뭐 송가인은 뭐 저기 없었어요. 무명 시절 무지하게 많습니다. 뭐 보라 뭐 고향이 목포인지 나는 하순이야라. 아유 그래도 뭐 맨날 뭐 탁 찍고 왔다는데 저는 찍기 싫어요. 아직은 멀었으니까. 혹시 제가 군산항 아세요? 군산항. 자, 군산항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. 저는 뭐 몇 곡 안 부를 거예요. 아마 한두 곡만 더 부르고 저 뒷분도 오늘 일찍 여기가 조금 파시나 봐요. 일찍 어르신들 시골 어르신들 일찍 주무시더라고. 그래서 늦게까지 하면 우리는 도시 사람들이지만 시골 어르신들은 일찍 주무셔야 돼서 한 5시면 가신다대. 여기 지금 어르신 상대로 우리가 지금 여기 다 전부 다 김장축제잖아요. 그래가지고 조금 일찍 조금 작게 해가지고 간다고 그러더라고. 그래서 제가 한 두 곡만 더 부르고 뒷분도 잘하시는 분 제가 또 해드리겠습니다. 자 군산항 가겠습니다. 당신은 날아가 버렸어요. 그 사랑에 울려 퍼지는 백고동 소리 내 마음 슬프게 하네요. 어디도 우리도 불쌍한 고독가에 떠나가 그님을
아유, 감사합니다. 그럼 제가 이제 마지막 곡으로다가 한 곡만 더 하겠습니다. 뒤에 뭐 있었지? 제가 하나 더 해놓은 거 아무거나 하나 넣어주세요. 뭐 여기서도 괜찮고 아니면 한국의 남자도 괜찮고. 아, 인생. 그 모종의 시 마지막으로 제가 인생 하나 해드리겠습니다. 어머, 저 주시는 거요?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예, 아유, 감사합니다. 아우, 또 이렇게 또 하실 또 열심히 또 하라고 이렇게 또 한 잔씩 주시고. 아, 또 머리 털라고 처음 받아봤어요. 감사합니다. 이게 희망입니다. 이게 행복이고. 뭘 더 바라겠습니까? 자, 모종의 인생 가겠습니다. 우리 모종의 씨 노래 진짜 잘하세요. 노래 너무 좋아요.